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테이펙스. 과연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는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테이펙스의 실적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이것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 테이펙스가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변신을 하고 있다. 기본 산업 플러스에서 2차 전지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이펙스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루쿠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테이펙스가 어제 모처럼 만에 또 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자, 테이펙스가 어제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급등한 겁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네, 임순재 대표님이 알려주시죠. 네, 뭐 전일 같은 경우에 그 2차 전지 쪽이 좀 강세를 띠면서 네. 좀 올라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테이펙스가 기본적으로는 뭐 전자 재료용 이제 테이프뿐만 아니라 일반 테이프, 그다음에 또 가정용 저희가 랩 많이 쓰고 있죠. 랩 관련된 그런 네. 이제 제품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랩은 뭐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출 비중이 전자 재료가 한 55% 됩니다. 그만큼 이제 전자 재료 쪽에 이제 그 매출 비중이 조금 최근에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작년에 뭐 50% 정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전자재료의 매출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2차 전지용 2차 전지용 관련 테이프가 좀 판매가 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뭐 소형 전지용 이제 접착제 관련된 부분은 1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중대형 쪽 관련 쪽 테이프도 이제 최근에 이제 판매량이 좀 많이 지금 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용 쪽 이제 테이프 매출이 좀 비중이 좀 컸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2차 전지 관련된 그 매출이 좀 더 성장세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2차 전지 관련 쪽으로 한 5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도 테이프도 매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전기차향 이제 테이프의 매출 성장세가 좀 뚜렷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은 한 1,959억으로 해서 올해보다 한 27%,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95억으로 35% 정도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지금 주가가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네. 아마 내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더 상승할 수 있는 매력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이펙스를 함께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2차 전지 주로도 이제 테이펙스가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 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앞서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그냥 시작은 유니랩이었었죠. 유니랩 포장부터 유니 장갑도 있습니다. 네네. 홈쇼핑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코로나19의 수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음식 포장 쪽으로 네, 부각을 그렇죠. 받다가 자세히 보니까 이 전자재료 관련된 테이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2차 전지 모바일 관련된 쪽으로 부각을 많이 받기 시작했고요. 그런 쪽에서 가장 눈여겨봤을 게 일단 실적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27% 늘어나서 1,1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50% 늘어난 163억인데 앞서 대표님 얘기했을 때 내년 전망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런가요? 내년에 순이익이 270억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자막이 잘못 나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일단 이런 기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적 동향까지 봤었을 때 네. 선행 PR을 개선하게 되면 일단 17배 네. 정도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정도가 제조업체 치고는 약간 비쌀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된 밸류 쪽으로 좀 더 준다라고 되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들이 지금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실적의 성장세와 함께 선행 PR을 개선하게 되면 13배까지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를 좀 더 업사이드를 밸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이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테이펙스가 어제 20% 가까이 급등세가 나타났는데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뭐 제조업체 PER로 따지면은 조금 약간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2차 전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밸류를 따져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좀 해주셨습니다. 과연 테이펙스가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일단 두 분은 모두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